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어있는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될 줄 알다가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전혀 하나님은 바람 소리로조차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왜 외면하실까요? 꿈에서라도 그분을 한 번쯤이라도 만나보고 싶은데 그분은 전혀 만나주지 않습니다. 마치 내 기도가 허공치는 소리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면서도 한쪽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현실은 사방이 쥐리밭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좀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장담합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늘 추적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39절 이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연결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시간 반드시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마치 혈류증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고 마귀 천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천국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된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약대 트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약대 터럿을 입고 있으며 가죽띠를 띠고 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의 부인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부터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구약시대에 이 땅에 최초로 세운, 하나님이 세웠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제사장,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시대로부터 사가랴 제사장 시대까지는 약 1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제사장 가문의 명문 집안에, 그 집안에서 태어난 바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가랴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그의 부인에게 천사가 이 앞으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 추적을 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냐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잉태할 때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던 이 사람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구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과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나, 믿음과 관계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사람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지명한 사람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 구별한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이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그는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같이 지명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일꾼된 사람은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가랴는 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에 이 사가랴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주의 종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사가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하는 말이,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 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늙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천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은, 네가 믿지 않으므로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깨닫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사람을 향하신 뜻은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똑같은 경우를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옮겨가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 자손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때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손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4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누굽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전 세대에 모든 인류를 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에 거는 삼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모델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할 때에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니 사라가 어찌 생산하리요? 다시 말해서 사가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 모습이 같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이 사례 부인이 하는 말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습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보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나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자신을 보지 않고 나는 내 몸뚱아리가 마른 막대기 같고 통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때때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나를 돌아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가랴도 아브라함도 사례도 자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늙은 사람이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길거리에 나뒹굴어 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초인적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홍해바다도 하룻밤에 갈라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내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어젯밤부터 제가 너무 강행군을 해서 몸이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와서 목은 잠겨버리고 머리가 아파서 견디질 못했는데 올라오기 전에 약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그분이 다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똑같이 사가랴냐? 너도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도 사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브라함이 안 믿어도 사례가 안 믿어도 사가랴가 안 믿어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성경 강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분은 모든 것을 해내십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의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오늘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언제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환경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날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서시면 대박 인생 바꿔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세례 요한 이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받게 하셨던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엘리사벳이란 여인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6개월 먼저 잉태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몸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 마주해서 만났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기뻐서 어머니 배에서 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몸에서 어머니 몸에서 나오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엘리야냐? 너는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명예를 찾아서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소리야.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주님만 여러분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간증이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잘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 잘 되신다면 그분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주님만 드러냈던 이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마음이 섭섭함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을 좀 물어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고 어머니 배에 있을 때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었던 이 사람, 그리고 오로지 그는 예수님만 정했던 이 사람이 왜 시험에 왔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감옥에 갇힌 그에게 누가 한 사람 보내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감옥에서 건져내실 텐데 전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예 외면해 버리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 다 했는데 우리 모습입니다. 때때로 내가 교회 생활에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견눈질 한번 하지 않고 세상에 눈 한번 돌리지 않고 내가 설 것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정성껏 주님을 위해서 일해오고 주님을 위해서 썼는데 지금 내가 이 다가오는 고난이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도 세상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주님 앞에 만날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이 사람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내가 증언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제자들이 가서 그냥 물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 현장으로 목 잘려서 순교할 때에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드디어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이 사람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배운 학문은 없는데 최소한 고기잡이 이 일이 돼서는 이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관한한 이 사람은 최고의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 하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 물고기만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 넓은 바다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한번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 속의 비밀도 알고 계세요. 고기가 어디로 움직인지 알고 계십니다. 고기가 어디에 모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미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너를 내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모른 척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오늘 성경 가운데서 구약시대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다가 이 사람은 도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목동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섯 가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으니 주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던 요수라는 사람 모세 후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사람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 시종입니다. 시종이란 말은 모실 시 따를 종자를 씁니다. 한자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실 때에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나님만 품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 똑같습니다. 지금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일 나를 바로 들어세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요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이 땅 떠날 때 안수를 하게 하십니다. 안수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는 아무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언제 하세요? 그분만이 갖고 계신 이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좌우라면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면 반드시 그 나머지 그 자리에 기다린 자는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내내 김을 메고 농사지을 때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앞으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겨울을 만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따라하세요. 사사기 14장 14절 그게 하세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나님 강한 자를 기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환경을 겁을 내지 말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반드시 그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